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양호하게 마무리된 그런 상황 때문입니까? 이틀 연속 강하게 시장 반등합니다. 자, 시장 반등할 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까지 유입되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겠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80억 매수해줬고요. 기관도 3,000억 매수해줬습니다. 연기금 이틀째 900억 이상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매수.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다 매수해줍니다. 선물도 6,646개 매수. 자, 앞전 상황 한번 잘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하고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여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 이렇게 갈 것인지 자, 한 3, 4일 빠졌고 3, 4일 강하게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숨고르기 양상으로 조금 시간을 끌고 갈 것인지. 그럼 1번 상황이 좋을까요? 2번 상황이 좋을까요? 경자님. 당연히 1번 상황이 좋겠죠. 현재 1번 상황처럼 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렸는데 강하게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 상황 양호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이 참 급변동하죠. 며칠 전만 해도 시장 완전 끝장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두려움에 좀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개장 중에 미국 선물은 조금 주춤했는데요. 우리 장 종료된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일봉이고요. 여기가 분봉인데요. 다우존스 신고가 막 하고 있죠. 자, 나스닥은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2.5% 강하게 반등했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LG전자 3.5% 오늘 아침에도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3%대 상승. YG플러스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2%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가 조금 흔들리다가 막판에 조금 끌어당기면서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갔고요.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가 오늘 조정을 제법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섹터 비교적 양호입니다. 비교적 양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상승 강하게 했죠. 자, 2차전지 섹터 안에서 LNF와 같은 종목 18% 상승했고요. 수소 관련되어 있는 효성그룹주들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주춤했던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엔터 쪽도 조정받으면 반드시 편히 갈 필요 있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YG와 같은 종목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 있는 엔터가 가니까 YG플러스 이거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죠.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전히 8만원 인근입니다. 가지 않아요. 탄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1년 후에 배당금 받고 그냥 적당하니 적금 이자 정도 받고자 한다면 몰라도 상당히 타이트한 수익을 노린다면 삼성전자는 현재 그 수익 노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2.5% 상승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 틀어막혀 있고요. 뭐다? 그렇습니다. LG전자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요 가장 탄력 있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관심 가져볼 권력은 맞아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최근에 제법 들어오고요. 자, 하락한 추세 돌려냈습니다. 120일 하나 틀어막혀 있는데요 적당히 숨고르기 내지는 내일이라도 빵 치고 가면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행제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추세 못 돌려내고 있으니까 강하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이후에 5% 급등 이후에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해서 바이오주가 장 막판에는 조금 돌아선 종목도 있는데
다이어도 조금 대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잘갈 것이다. 그렇게 추세를 다 돌려냈으니까요. 수급도 세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대응한다면 적당하니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NF. 야, 2차전지에서 이거 뭐 날라가거든요. 그죠? 2차전지가 현재 주도주 다할수 있습니다. 그 주도주 안에 조금 엇갈리는데요. LG화학은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 돌파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께 삼성 SDI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에서 적당히 매수해 들어갈 수 있다. 오늘도 적당히 해 들어갈 수 있다. 분할로.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자, 양호합니다. 2차전지 섹터에서는 빅3 중에서는 삼성 SDI 한번 보면 될 테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파트와 배터리 파트 분할하겠다 이런 소식 이후에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포스코 케미칼도 투자 소식 막 들려오면서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C 양호. SKIE 테크놀로지 그냥 쫙 올라가네요. 그죠? 자, 지금 현재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현재 주도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아주 강합니다. 전보도 7%대 상승.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관련되어 있는 효성 그룹주들 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효성화학 오늘 5%대 상승. 효성 첨단 소재 7%대 상승. 야, 이거를 사실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잡지를 못해요. 근데, 나 잡아봐라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강한 것이 아름답고, 강한 것이, 여전히 더 가속도 붙이면서 간다. 그렇게, 최근에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효성중공업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올라타면 같이 수소 관련해서는요,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성중공업. 자, 그리고, 엔터 쪽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하이브. 자, 추세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단기 초강세 무너지는 듯 하다가 그대로 끌어 당깁니다. 현재 양호하고요. JYP. 자, 지분 매각 소식에도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엔터 쪽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엔터 쪽 SM. 자, YG 엔터. 자, 이런 부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YG 플러스 아까 말씀 좀 드렸고요. 이 종목은 적당한 박스권에서 놀기 때문에요. 단타하기 좋습니다. 단타 자신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섹터는요. 그렇습니다. 건설주, 또 현대건설이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 자, 철강 조선 건설이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 자, 건설이 가장 양호합니다, 현재. 그 다음이 철강이고 조선이 그 다음인데요. 철강 조선 건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실적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어저께 갔다가 좀 밀리는 상황이고요. 왜? 추세가 조금 흔들리니까 자, 위에 저항받으면서 처지는 겁니다. 현대제철 마찬가지입니다. 좀 처지니까 가다가 좀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빨리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여기 V처럼. 그렇죠? 그래야 추가 상승 가능한 권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외국인 싹쓸이 매수세 들어온 현대제철 양호하게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조금 조정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빨리 반등을 해내야 돼요. 현대, 미포, 조선도 추세가 좀 무너지는 상황. 자, 아까 건설주 말씀드렸는데요. 현대건설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DLENC. 자, DLENC 추세 상단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좀 강세 보였던 섹터는요. 조정을 좀 받고요.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도 좀 조정 받았고요.
카카오 게임과 같은 종목 어저께 조정을 쭉 받았는데 오늘 또 반등을 강하게 해줍니다. 오늘 덜렁 잡았다?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격이 너무 커요. 이격이 크면 좁히롭니다. 자, 미드님. LG 막판에 철수했다. 마나님이 던져라. 닥터케이는 사라 그랬는데 마나님이 더 잘하는지 닥터케이가 더 잘하는지 보시면 돼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죠? 그럼 마나님이 셀트리온은 어떻게 하라던가요? 그대로 들고 가라던가요? 셀트리온 던지고 LG 추가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던지고 LG 들어가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틀린지 맞는지 나중에 지켜보면 돼요. 나중에 지켜보면 됩니다. 이거 던지는 자리 아닙니다. 이걸 왜 던져요, 이거를? 사야 돼요. 오히려 사야 돼. 더 가겠다고. 그냥 막판에 그냥 들어올리는데 왜 던져요? 던지는 자리는 여기 정도 올라가야 던져야죠. 17만 원 이상 정도 딱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밀릴지 이번에 강하게 치고 가면 더 치고 갈 가능성도 높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종목 상담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요. 자, 일단 마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다시 강하게 반등합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때 개인이 산게 아니고요. 기관 외국인 사줬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더 상승하기 환경이 더 좋은 상황이고 외국인이 오늘 이렇게 견선물 동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는데 오늘은 오히려 사 들어가야 되는 날이다. 파는 날이 아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도 적당하니 진행 중이니까 자,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화살표 방송 안내 보면요. 유료 회원 가입 안내 그리고 수익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